Sure thing. Espa입니다. 감히 여기에 너무 행복합니다. 아닙니다.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무슨 연예인이시면서 유일한 연예인 친구 중에 있지의 류진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 류진이가? 네. 어, 진짜요? 그래서 저번에 연말 무대 했을 네. 때 그때 저희가 옆에서 와, 르세라핌 분들이다 이러고 진짜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다고 해서 류진이한테 자랑했어요. 그 가요대 축제 때 저희 다 같이 노래 불렀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옆에 아. 선배님 계셨는데 너무 예쁘다고 막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연말 무대 때 저희 백스테이지에서 한번 만났었는데 맞아요. 그 백스테이지 되게 추웠거든요. 히터 쪽으로 이렇게 오라고 해주셨어요. 아유, 같이 살아야죠. 저희가 진짜 뭔가 이런 아이돌 친구가 별로 없어가지고 저도 없어요, 얘기할 진짜.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저도 없어요. 낫 가려요? 네. 잠깐만요. MBTI 뭐예요? MBTI 저희 약간 과몰입물화라서. 아, 나 진짜 과몰입물화예요. 저희 방금 하고 왔어요. 바뀌었어요 혹시? 제가 알아본 게 있는데 안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저는 I예요. I 뭐요? 저희가 제가 맞춰볼게요. 그 네. 생각을 해봤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상상하면서 저 뭘 것 같아요? ISFP 맞아요. 아, 맞아요. INFP? INFP 오, E죠, E. 네, ENFP 저는 점자는 E시라고 들었거든요. 점자는 E가 뭔가요? E라고 하면은 엄청 소리도 클 것 같고 텐션도 높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소리 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혼자 있을 때 춤 춰요. 혼자 있을 때요? 막 거울 보고 혼자 연기하고 막 아니요? 아니, 그럼 잘라주세요. 언니 해봐요. 최근에 한 거. 맞아요. 제가 요즘 사극을 보는데. 사극을 보시라고요? 네, 갑자기 총 쏘는 연기를 한다던가. 맞는. 아! 와, 이거 꼭 내보내주세요. 네, 첫인사 어땠어요? 그냥 너무 귀여운데요. 귀여워. 뭔가 팀에서 엄청 사랑받고 있는 게 느껴져요. 어, 진짜요? 느껴요? 예쁨 받는 거? 어, 완전 느껴요. 저 즐겨요. 근데 닝닝 선배님도 막내 아니세요? 아, 어, 맞아요. 근데 나이 차이가 엄청 막 나진 않아서. 맞아요. 저희 나 한 살 차이밖에 안 나가지고. 어떤 막내인가요? 죄송한데요. 만언니. 만언니한테 여쭤봐야죠. 근데 저희 팀은 진짜 합칭만 언니라고 하고 반말. 엄청 친구같이 지내가지고 엄청 친구 같아 보여요. 맞아, 다들 맞아. 엄청 다들 털털해서 그래서 어떤 맞네. 아, 스트레스밖에 안 돼. 근데 저는 닝닝이 같은 딸을 낳고 싶다고 진짜 많이 말을 했거든요. 우와, 진짜요? 그럴 때마다 얘가 아니요, 힘들 거예요. 그러면은 닝닝님이 보시기에 언니들이 각자 어떤 스타일이 다른 언니들인가요? 일단 언니는 차갑고 약간 그런 도도한 이미지잖아요. 네, 근데 얘기하면 진짜 아저씨 같다. 아저씨 같다고? 너무 많이 들었어. 별명이 먹장이시라고요? 저희가 진짜 잘 먹어요. 저랑 카리나 언니는 삼겹살 메이트라. 누나 삼겹살 너무 일래요? 네. 진짜요? 근데 많이 못 드시잖아요. 아니 삼겹살 많이는 먹었어요. 진짜요? 제 최애예요. 아 진짜. 진짜 껴주세요 저. 아싸. 네. 감사합니다. 왜요? 와. 네. 원래 삼겹살 자주 먹어요? 제일 좋아요. 오. 우리는 약간 삼겹살 메이트. 맞아. 맨날 둘이 있으면 맞아. 삼겹살 먹어. 근데 우리 진짜 투어 돌면서 뭔가 돼지 한 진짜 진짜 많이, 많이 먹었어요. 너무 미안해. 돼지한테? 진짜 맨날 미안하대. 고기 먹으면서 아니 어마무시한 걸 들어가지고 많이 시켰거든요. 긴장하고 뭐죠? 한돼지집 압구정전? 어? 6인분 먹었다고. 진짜요? 알고 계신데요. 사장님. 깜짝 놀라서. 대박. 많이 시켰어. 아니에요. 유언비어예요. 유언비어야? 사장님. 삼겹살만 시켰어요. 아니에요. 다 시켰어. 목살? 목살이랑 가브리살, 갈매기살. 와우. 목엽살, 삼겹살. 그러면은 홍백을 좀 미루자. 대박. 아, 그럴까요? 네.
그거 내가 한 거야. 뭐래? 진짜? 왜? 약간 아, 왜? 주방에서? 어. 아, 그 진짜 했어요? 진짜 저기 주방에서 막 하는데 거기서 우와, 대단한데? 이렇게 했어요. 어? 그쵸? 저 잘했죠. 근데 이거 다시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실패했나봐. 아니야, 완전 잘 다시 하셨대잖아. 감사합니다. 와, 너무 예쁘다. 준비해드릴게요. 네, 거기에 깔라맛이 와사비를 담고 아, 싶은 만큼 네, 올려서 깔라맛이 와사비 손 떨려. 네, 이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네? 어때요? 이런 매우 섹시합니다. 와. 와우. 알라만시 와사비가 맛있다. 맛있다. 은지 언니가 네, 이번에 준비해드리는 고기는 갈매기 살인데. 잘 먹겠습니다. 그래. 그냥 먹다. 아, 어, 먹어. 네. 먹어도 돼. 잘 먹겠습니다. 유. 아야. 플러팅 하지 마. 반했어. 이거는 고기 주는 여자. 와, 저 항정살 진짜 좋아해요. 과연 한남돼지집의 항정살 맛은? 와, 한남돼지집 항정살 맛있네요. 귀여워. 근데 밥 하나 시켰는데. 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동. 나 한 두 숟가락 먹을게. 두 숟가락? 언제 들어? 근데 안 먹어? 응. 먹어야 된다니까. 밥을 안 먹는다니. 진짜 맛있는데? 많이 먹어. 근데 잘 됐는데? 자꾸 유혹하지 마. 그 5월달, 한 6월쯤에 활동 끝났는데 투어도 하고 바로 컴백도 준비하면은 맞아요. 너무 바쁠 것 같은데? 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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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응. 맛있어. 필요도 없다. 맞으세요. 멈춰. 맞추지마. 카닝체 첫 삼겹 모임인 만큼 서로 사랑하는 만큼 쌈을 싸서 우정의 러브샷 어떻게 해? 세 명에서? 그 옆에 사람 거 싸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럼 내가 은채 거. 그래. 언니 거. 아, 불안한데? 왜? 둘 다 믿을 수 없어. 고생들이 얼마나 엄청난 쌈을 싸줄 것 같아서. 웃지 마. 어떻게 해야 돼? 밥 넣었는데? 왜 이렇게 밥을 먹여, 우리 엄마야. 일단 은채 거. 조금 뜨거울 수 있어. 응. 아직 심었잖아. 거짓말 하지 마. 응? 너무 큰데? 뭐가 있는지 맛봐봐요. 완율이다. 바로 왔어, 다시. 오케이. 삼겹살, 면이 남은 김치. 끝. 와사비. 와사비. 면이 남은? 아니. 밥. 밥. 그럼 컴백하면 스타일이 또 나와주실 건가요? 초대해 주시면. 건가요? 당연하죠. 나와줄 거죠? 당연하죠. 예. 약속. 아~ 오랜만이네요. 우리 삼겹살 먹고. 우리 세 번째. 스타일기에 또 그래도 게스트로 많이 나오시는 편이잖아요. 또 스타일기에 초대됐던 소식을 네. 들었을 때 좋았다. 아니면 힘들어 죽겠는데. 아, 나 삼겹살 하는데. 아, 우리 슈퍼맨. 매니저님. 3주째 활동하고 있는.
했는데. 아니요. 저 좀 반가웠어요. 아, 진짜요? 반가워. 솔직하게 얘기해. 아, 진심. 쪼꼬매. 왜 이렇게 보들보들, 이번에 스타일링도 진짜 신기하고 파격적인 것도 진짜 많이 했잖아요. 네. 뮤비나 무대를 통해서 맨날 다 다른 스타일을 보여주는데 제가 뽑았거든요? 왜 이렇게 새침해요? 저희가 뽑았어요. 왜 이렇게? 언니의 최애 스타일링을. 네. 보름한테 나요? 뭔가 함정이 있는데요, 하나? 아, 이런 것도 스타일링으로. 저는 장갈래 송곳니 아니면 척피뱅 피어싱. 언니 앞머리를 좋아해요? 척피뱅이 처음 해봤거든요, 떠나서. 이 올백머리. 아, 진짜? 언니만 할 수 있는 머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도 할 수 있어. 아니요. 시켜버려. 아니요. 언니가 스타일기에 나온다는 소식에 많은 마이분들께서 또 궁금한 점과 응원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어? 이제 보여주시네요. 어? 저번에 안 보여줬어요? 그랬던 것 같은데? 보여드리죠. 얼마든지. 읽어주시겠어요, 그럼? 아, 저... 네, 은채 씨. 네, 카리나의 스타일기. 은채랑 카리나 서로 핸드폰 연락처 어떻게 저장했는지 궁금해요. 알아요? 뭐, 전 모르죠. 알아요? 제가 뭐라고 전했는지? 그건 본 것 같은데. 저는 나름 좀 키티하게 써요. 저, 아, 그러니까 저는 유지민 언니였다가 언니가 이렇게 뭔가 귀엽게 저장한 거를 언제 보고 하고 바꿔? 하고 바꿨어요. 지금은 조금 키티해요. 뭐예요, 언니? 저는 응채하고 옆에 젖병 이모티콘이 있어요. 유지민 언니였다가 이걸 보고 어머나! 하고 찌민 언니로 바꿨어요. 귀엽죠, 귀엽죠. 찌민 언니로 바꿨어요. 너무. 연락이요? 저는 근데 친구들 중에서는 거의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진짜? 근데 사실 엄청 많이 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저한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언니가. 어? 그럼 누구랑... 근데 저도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연락 진짜 안 하거든요. 제가 한 번 휘몰아치다가 맞아요. 이렇게 와요. 한 번 휘몰아치다가 사라져요. 네, 맞아요. 저 살아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저희 둘 다 그런 것 같아요. 휘몰아치다가 뭔가 생각날 때? 용건이 있거나 생각날 때. 용건? 그거 너무 비즈니스 같잖아.